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팍입니다. 배경이 조금 다르죠? 저희는 지금 스위스 루체른에 와 있습니다. 여름이 돼서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삭막한 도시 안에 계속 있기도 뭐해서 자연 속에서 머리도 식힐 겸 스위스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계획입니다. 여튼 스위스에서 가장 맨 처음 찍을 오늘 내용의 주제는 돈을 벌고 싶은 20대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일단 부자가 되고 싶다면 20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다. 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이건 진리라고 생각을 해.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조차도 최고의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20대라는 타겟팅을 두고 찍고 있지만 20대뿐만 아니라 솔직히 3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 자, 20대, 30대 각각 10년씩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어서도 50대, 60대, 70대도 전부 다 10년씩 시간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적인 거리는 10년씩 똑같지만 가치적으로는 20대의 10년이 50대, 60대, 70대 이 30년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왜? 뿌리를 뻗는 시기거든. 빌딩이 있어? 빌딩을 높이 세우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하를 깊게 파야지? 그렇지, 지하를 깊게 파야 돼. 빌딩을 높이 세우고 싶다고 그냥 벽돌만 미친 듯이 쌓으면은 약한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불면은 그 빌딩을 넘어질 거란 말이지. 100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싶으면 일단 그만큼 깊은 지하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지하를 건설하지 않으면 미래에 내가 위에만 쌓아 올렸더라도 어떻게 될까? 붕괴가 되겠지. 또 쌓아 올려. 붕괴가 되겠지. 그러면 뒤늦게 아 내가 지하를 건설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4, 50년이 이미 흘러 있단 말이지. 그거를 20, 30대에 애초에 빨리 뿌리를 뻗고 지하를 파냈으면은 이제 30대, 40대, 50대에는 위로 올리는 건축 작업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2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일단 하겠지?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떠밀려서 해. 사회의 눈치에 못 이겨서, 부모님이 눈치에 못 이겨서, 내 친구들이 눈치에 못 이겨서, 친족들이 눈치에 못 이겨서. 성공하는데 대학이 중요할까? 모르지, 그건. 내가 어떤 분야로 성공할지 모르니까. 대학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을 가서 그 안에서 뭘 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기도 싫어. 그래, 하기 싫어도 중요한 일도 많아. 근데 문제는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 내 꿈, 내 목표와 어떤 연관성도 없어? 그런데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다? 그게 학교든 어떤 일이든 그러면 완벽하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란 뜻이지. 예를 들어 나는 옛날부터 디지털 노마드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돈 벌면서 세계 여행 다니고 쉴 때 쉬고 남들한테 눈치 안 받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내 목표였어. 그런데 내 20대 시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물리치료학과 다녔잖아.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면서 열심히 뭐 고락 공부하고 생리학 공부하고 해부학 공부하고 하는데 적성은 맞았어. 적성은 맞았는데 어느 날 미래를 그려봤는데 내가 여기를 졸업하면은 병원에 가겠지? 병원에 가서 환자들만 돌보고 그러다가 끝날 인생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상관관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뚝 관도 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집에 와서 사이드 비즈니스로 나머지 것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지.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만 그때 그렇게 한 7, 8년이 흐르고 나서야 디지털 노마드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 내가 20대 때 내렸던 최고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일이 내가 그리는 미래와 상관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하고 바로 관둔 거. 단번에 잘라낸 거. 그게 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내가 지인분하고 같이 한식당에 갔어. 그분도 나랑 되게 비슷하게 8년 전에 캐나다에 오신 분이야. 영어도 못하고 뭐 돈도 없었어. 그냥 가방 메고서 유학생으로 여기 오신 분이었어. 그렇게 8년 전에는 어떤 것도 없으셨던 분인데 여기서 코딩을 공부를 하고 직원이 3, 4명 정도밖에 없는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5년,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리더 개발자까지 되셨고 억대 연봉까지 지금은 보시는 분이야. 이제 그 개발자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었어. 한 식당에 갔는데 그 지인분께서 식당 이모를 보고 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형 왜요?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지인분께서도 한식당을 알바했단 말이지. 그때 8년 전에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때 한식당에서 같이 알바를 했던 이모분이래.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그 형은 억대 연봉을 받는 CTO야. 그리고 그 이모분께서는 아직도 한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거야. 지금은 그 이모분은 40대고 그 형은 30대야. 8년 전에 그 이모분은 30대였고 그 형은 20대였어. 뭐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야. 그 형이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코딩 공부를 시작할 때 조건적으로만 봤을 때 그 이모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단순히 노동하고 돈을 번으로 봐봤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단 말이야. 이 지인분께서는 개발자로서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도 쉬는 날에도 끊임없이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CTO까지 되셨지.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8년이라는 시간이 양쪽한테 다 주어졌어.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누구는 8년 전과 똑같이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이게 무슨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 지능 차이가 아니야. 둘 다 건강해. 20대, 30대. 뭐 나이 탓할 수도 없어. 이거는 선택의 차이야. 무슨 선택이었을까? 자기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는 선택을 하였느냐? 혹은 단지 눈앞의 돈만 벌기로 선택을 했느냐? 그 차이야. 20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 일이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일은 충분히 20대에 투자하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여기서 난 질문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목표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또 누군가는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 오빠가 방금 예를 든 지인분, 그분은 목표가 있었겠지?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가 생김으로써 스스로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본인 개발에 노력을 하셨던 거고 그치. 투자를 하셨던 거고 그치. 근데 반면에 그 이모분은 목표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냥 선택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 선택의 차이만으로 될 수가 있나? 왜냐면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고 누구나 다 편하게 살고 싶거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난 생각을 해. 그치. 다만 그렇게 못할 뿐인 거잖아.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거고. 근데 그 이모분도 나는 나한테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모는 본인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불분명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은 시작한 게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결국은 자본주의잖아.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그분들도 너가 말한 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적으로 보라 이거야. 적어도 이 영상의 주제가 자본주의 관련된 주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은 상품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심한말이라 이런 말도 통하지가 않아. 2억을 버는 사람은 1억을 버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상품이기에 2억을 버는 거야. 결국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지금 눈앞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거를 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아.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그것만 신경을 쓰지. 오빠가 생각했을 때 그 둘의 차이점은 선택이다. 선택이지. 그 지인분은 본인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신 거고 그치. 이모분은 미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돈을 쫓은 거다. 간호사와 르브론 제임스를 봐보자. 똑같이 열심히 일해. 똑같이 코피 터지도록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르브론 제임스가 간호사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까? 뭐 열심히 했겠지 당연히 농구선수 중에서도. 근데 간호사분들도 막 2교대 3교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생명을 깎으면서까지 일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르브론 제임스는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데 간호사는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까? 르브론 제임스는 쏟는 모든 노력이 자기 이름과 명성에가 르브론 제임스는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야. 자기 몸값이 천장 없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 세계 최고의 간호사 들어본 적 있어? 간호사 금메달 리스트 본 적 있어? MVP 간호사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는 시장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물을게. 이게 선택이 아니면 뭘까? 왜냐면은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걸 진짜로 원하는지 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 그분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냥 일단 현실에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지. 왜냐면 나는 그랬거든. 이 얘기를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항상 듣는 얘기였고 본인한테 투자하라. 같이 투자를 해라. 항상 늘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지. 오빠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군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선택권조차 없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게 선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글쎄 과연 이게 선택일까? 봐봐. 이 영상의 제목이 뭐야? 부자가 되고 싶은 20대들이 알아야 할 것.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로 선택을 한 거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해. 이 영상의 주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20대들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뜻은 뭘까?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뭘 해야 될까?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실행을 하면 돼. 부자 되는 법 네이버에 쳐봐. 500가지 나올걸? 그걸 다 실행해보면 되지. 하나라도 안 걸릴까? 그 500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곳에서만 10년을 일한다? 그게 선택이 아니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굴러도 뒤로 굴러도 옆으로 굴러도 이거는 어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때려치시면 됩니다. 혹여나 때려친다고 바로 또 성공할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몇 번 넘어질 거예요. 몇 번 넘어져도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곳에서 내가 계속 있었어도 어차피 도움이 안 됐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만두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한 어떤 집착도 미련도 후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에 걸음이 될 수 있는 건지 내 자신이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공통된 원인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웃긴 게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그지. 똑같이 넘어졌는데 그걸 두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아. 맞아. 오빠도 많이 넘어졌지만 맞아. 오빠는 맞아. 내가 실패했어.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오케이 이거 안 됐어? 다음 이거였잖아. 그지. 여기서 이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목표는 성공을 하는 거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거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럼 내가 물어보겠지? 실패하는 게 왜 문제인데요? 왜냐면 애초에 목표가 한 번 실패하든 다섯 번 실패하든 열 번 실패하든 스무 번 실패를 하든 한 번 성공하는 게 목표잖아.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성공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 성공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실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조차도 포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서 사는 거고. 뭔가 우리가 자라왔을 때 환경이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반드시 무조건 너가 해내야만 한다. 뭐 예를 들면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 뭐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뭐 공부를 뭐 이만큼 해야 돼. 좋은 대학교로 가야 돼. 무조건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약간 이런 무조건 뭐 좋은 something? 맞아. 나는 넘어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주입시킨 것 같아. 맞아.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되잖아. 솔직히 인생은 그럴 필요 없거든. 내가 20살에 성공하든 30살에 성공하든 제가 지금 성공하든 내가 10년 뒤에 성공하든 뭐가 중요해. 누가 점수 매길 건데.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 그치? 중요한 거지. 그런데 학교는 100명 수천 명 되는 애들이 이날 이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봐서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멍청한지를 겨루니까 애들이 자존감만 깎아먹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목표는 실패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부자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올라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빨리 실패할수록 좋아요. 많이 빨리 실패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동의를 한다?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 자, 20대, 30대야. 나 혼자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내가 넘어져도 무슨 상관이겠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맞지? 다시 알바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40대에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새 아이의 아빠야. 맨날 직장인으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스탠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해. 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조건적으로는 불리한 게 사실이야. 훨씬 더 어려울 거야. 난 불가능이라고 한 적 없어. 훨씬 더 어려울 거야. 그만큼 많은 대가가 따를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는 용기가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추태라고도 많이 생각을 할 거야. 물론 그날 때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 당연히 나갈 수 있어.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고생을 할 거면 어떤 책임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20, 30대에 빨리 실패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야. 20, 30대에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진짜 40대, 50대, 60대에 어떻게 하려고 해. 그때는 제한된 게 10배, 100배는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야.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라고 계속 스스로 세뇌를 하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족함은 없었지만 잘 살진 않았던 친구인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를 100개 낸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준비 중인 것 같고
나랑 동갑이야. 근데 아직 28인데 프랜차이즈가 100개가 넘는 사장이지. 어, 걔의 일생을 들어보자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안에 80%가 실패한 내용이야.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어. 근데 성공은 하고 싶어. 걔가 할 수 있는 건 실패밖에 없었어. 혼자 진짜 짱돌 박치기를 한 거지. 나는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넘어지잖아? 누군가는 내 전재산을 사기를 당했어? 전재산까지 탕진하고 빚까지 졌어? 그런 상황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 아,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걔는 아, 됐네. 갚아야지. 갚아. 돈 벌어야지. 돈 다시 벌어. 다시 다른 일 해봐야지. 왜? 부자가 목표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친구는 부자가 목표인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했을 때 오토매틱을 굴린 다음에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대학교에 있을 시절이지. 걔는 수없이 넘어졌어. 대학 안 나왔지 그분? 대학을 갔는데 예체능 쪽 대학에 갔었고 그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한 거지. 진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그 친구 마인드가 뭐였냐면 아니 내가 울고 술 먹고 진상부려서 뭐해. 그 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데 그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걸 붙잡고 있어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은 붙잡고 있지 않는데 그리고 그냥 자기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셀 수 없이 넘어져 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다. 솔직히 그 친구한테 말은 안 했어. 혼자서 그냥 속으로 이 생각했어. 아, 이 어린 나이에 백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프랜차이즈 100개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 지인분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던 거지. 빨리 많이 실패하는 게 정답인걸. 남들 돈 잃고서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 질질 짜고 있을 때 그분은 뭐 소주 한 번 탁 마시고 털어내고 아... 뭐하냐 돈이나 벌어야지 이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10대부터 20대의 일생을 그렇게 보냈다면. 참고로 그분이 3년 전에 저한테 100일 노트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분도 100일 노트를 하고 저도 100일 노트를 했어요. 그 친구 100일 노트 지금 새로운 프랜차이즈 직원들이랑 다 같이 하고 있대. 와, 안 이루어질 수가 없겠네. 근데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은 했대. 멋있다. 많이 빨리 실패를 하는 게 젊을수록 그게 이득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세요.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모으고 돈을 아끼는 거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뇌는 되게 복잡한데 진짜 단순하다? 자, 우리 인간의 의식을 실험을 해볼게. 오른쪽 새끼발가락 느껴봐. 느껴지지? 왼쪽 엉덩이 느껴지지? 오른쪽 귀 느껴지지? 느꼈어? 인간의 의식은 이동한다? 내 오감은 전신에 다 작동을 하잖아? 그런데 내가 의식을 이쪽에 보낼 수 있어.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왼쪽 엉덩이로 보냈다가 다시 오른쪽 귀로 보낼 수 있어. 인간의 뇌는 너무 복잡한데 또 동시에 엄청 단순한 이유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집중을 못해. 우리가 이렇게 두 손가락이 있으면은 두 손가락을 동시에 못 봐.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래. 동시에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동시에 볼 수가 없어. 한쪽밖에 보질 못해. 가까이 붙이면 볼 수 있잖아. 가까이 붙여도 이게 양쪽 다 보는 것 같은데 한쪽만 본다니까? 아, 맞는 것 같아. 한쪽만 눈이 이렇게 움직여. 인간의 의식은 하나밖에 집중을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지? 의식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의식이 어떤 한쪽에 맞춰진다면 뇌는 모든 메커니즘을 그 의식이 집중된 곳에 작동을 시켜서 그거를 현실화를 시킨단 말이야. 결국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 둘 중 하나를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어. 뭘 선택을 할래? 난 버는 거. 버는 거. 무조건 버는 거. 그지? 지나가다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저는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전용기 타는 사람들, 메가 요트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아, 돈을 아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 돈을 아끼는 건 분명히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인 건 분명해. 근데 부를 축적하고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돈을 버는 거지. 돈을 아끼는 게 아니야. 물론 최소한의 돈은 모아야 될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내 꿈이 식당을 개업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모으는 게 맞겠지.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된 거잖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요리를 배울 수 있고 식당 시스템을 배울 수 있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배울 수 있고 식당 마케팅을 배울 수가 있어. 이 경우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는 직장 일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돈부터 모은다? 그거는 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내가 정말 전공하고 싶은 게 있어. 대학을 갈 수 있지. 혹은 시드머니를 모아서 뭐 창업을 준비할 수가 있고, 혹은 그걸로 세미나에 갈 수도 있고, 책을 미친 듯이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코스를 들을 수도 있고, 내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다닐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돈을 모으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일단 모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남자분들은 잘할 거야.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들 하는 거 봐봐. 초반에 돈이 쌓이면 그건 진짜 게임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 미네랄? 미네랄. 미네랄 캐잖아. 알지 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특히나 게임 초반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남는 사람일수록 게임을 못하는 플레이어야. 왜냐면 초반일수록 빨리빨리 뭔가를 개설해야 돼. 기술력을 높이든 아니면 병력을 빨리빨리 뽑든 간에 일단 돈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병력들이라도 많아지든지 아니면 빨리 그 기술력이 높아져서 공격력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잘해? 잘하지. 손이 미친 듯이 빠르잖아. 돈 쓰느라 정신없단 말이야. 돈이 모아지는 대로 돈을 빨리빨리 써야지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는 전략 게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정작 본인 인생 살 때는 돈을 안 쓰고 모으느라 바쁘다? 웃긴 게 뭐 월 10억 벌어. 그러면서 월 5억이 남아. 그렇게 월 5억씩 모으면 내가 이해라도 해. 한 2, 300보는데 50만 원, 100만 원 있는데 그걸 월씩 모은다고 생각해. 그거 좀 인생 안 바뀌거든. 티끌 모아 티끌이다? 티끌 모아 티끌이지. 절대적인 없는데 내 포인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왜 그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만 왜 고수하냐. 그렇지. 이 말에 거부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스타크래프트 들어가서 초반부터 돈을 계속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서 이겨봐. 뭔 말인지 알아? 이길 자신 있어? 그런데 뭐 자기 자신한테도 어떤 투자도 안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표도 없으면서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평범하게 받으면서 남들이 돈 모으니까, 부모님이 돈 모으라고 하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돈 모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모으는 사람들은 부자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예를 들면 오빠가 토이스토리 장난감을 원해? 그러면은 그거를 살 수 있는 만큼만 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오빠가 롤렉스 시계를 원해? 그럼 롤렉스 시계를 살 수 있는 만큼의 그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그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아무튼 세 번째의 핵심은 돈이 모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보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라고. 돈을 벌 방법만 찾으라고.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재테크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영상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제발 유튜브나 네이버에 뭐 20대에 1억 모으는 법 그런 거 치지 말고 월 1억 버는 법을 검색하란 말이야. 20대에 1억 모으는 법이 아니라 월 1억 버는 법, 연 1억 버는 법. 왜냐면 어차피 이 시기는 한 가지에밖에 집중을 못하니까. 아끼는 거에 집중하면 아끼는 거 프로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그래, 내가 아껴서 1억 벌었어. 그럼 어쩔 건데? 이렇게 한 10년 동안 1억 모았어. 어쩔 건데? 그 1억으로 뭐 할 건데? 내가 아는 지식은 직장에서 일하는 지식밖에 없어. 그 지식 가지고서 1억을 어떻게 굴릴 건데? 돈은 모았어. 근데 이거를 그제서야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다가 사기 나가잖아. 맞아.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 게 없잖아. 왜? 돈 모으느라. 자기 자신한테 투자한 게 없으니까 차라리 1억을 모을 걸로 세미나를 다니던가 책을 읽던가 세계 여행이라도 다녔으면은 뭐 남는 거라도 않겠지. 있다. 아니면 그걸로 뭐 대학을 또 갈 수도 있어. 맞지. 해외 연수를 1년 다녀올 수도 있어. 그래서 퇴직연금을 많이 날리시는 것 같아. 그지. 30-40년 동안 직장에서 오피스 내에서 일한 경험밖에 없는데 그래 몇 억 받았어 퇴직금으로. 그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오피스 내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는 거야. 이 돈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돈을 모은 경우랑 똑같은 거지. 돈만 일단 모았는데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뭐 해? 치킨집 열지. 치킨집 열지. 근데 치킨집을 열기 위해 내 스스로 뭐 10년, 20년 공부를 해봤냐고. 요식업에 10년, 20년 공부를 해봤냐고. 요식업에 30년 이상 몸담은 사람들이 판치고 판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요식업이란 요식업도 모르는데 퇴직금 받았다고 그 몇 억 되는 돈을 전부 다 치킨집에 때려 박으니 망해 안 망해? 망하지. 돈이 있어서 뭐해? 그 돈을 쓰는 주체인 내가 텅 비어있는데. 돈을 버는 거는 사람이야. 돈이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기 전에 뭐에 투자를 해야겠어? 당연히 나 자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가 통비어 있는데 어떻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겠어? 맞지.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팍팍 썼으면 좋겠어. 근데 팍팍 쓰되 이상한 데 쓰지 말고 내 자신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에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말고 내 자신한테 써라. 그렇지. 봐봐. 근데 첫 번째랑 똑같아.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를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일이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잖아. 세 번째도 똑같아. 내가 돈을 쓰고 있는 방향이나 혹은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 두 방향이 내 가치를 높이고 있지 않다? 그럼 그 돈을 쓰는 방법도 바꿔야 되는 거지. 결국은 핵심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실패를 빨리 많이 하는 거잖아. 최대한 많이. 왜? 실패를 했다는 건 뭔가 한 번 더 경험을 해봤다는 거고 경험을 해봤다는 건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른 말이지만 결국 이 세 가지 다 내 몸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보통 오늘 영상이 많은 20, 30대 분들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